자, 한화의 그래서 상승세를 제대로 탔죠. 류현진 선수도 보지 못했던, 야, 류현진 선수도 못 봤던 7연승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의 마지막 7연승은 2005년 6월 11일. 시계를 무려 18년 전까지 또 돌려야 되네요. 2005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류현진 선수가 한화이글스에 입단하기도 전에 7연승을 이제 거뒀다라는 거고, 류현진 선수가 있을 때에도 7연승은 없었다라는 뜻도 또 되겠죠. 오늘 승리할 경우에는 무려 6593일 만에, 야, 대단합니다. 7연승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요즘 한화이글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한데요, 네.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야, 진짜 고생 많았죠.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생하셨죠. 그죠? 네. 뭐 할 때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선수들 차곡차곡 모으고 또, 경기 뭐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경기 나가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고, 제가 이제 시즌 작년 말인가 시즌 초반에 경쟁력이 좀 생긴 것 같다고. 네. 예, 경쟁력 생긴 팀은 연승에 또 투수들 타자들하고 밸런스만 맞춰주면 네. 연승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이 되면은 이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야 돼요. 주인권을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한화이글스가 마지막 7연승 시절에 2005년입니다. 팀 내 주요 선수 한번 읊어드리자면요. 송진우 선수가 또 11승 거뒀고, 문동환 선수, 와, 정민철 선수도 9승 3패, 최영필 선수, 아, 최영필 선수도 선수생활 정말 오래 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균, 이범호, 데이비스, 이도영 선수. 이도영 선수는 또 이제 별명이 이제 피자도영이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야, 이거 진짜 추억이 방울방울이네. 저 이때 야구 열심히 봤거든요. 야, 진짜 이름이 다들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때 현역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위원님, 2005년에 어떤 뭐 그 기억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억도 안 난다 이제. 뭐였지? 18년 전인데, 야, 이 진짜 뭐 그냥 야구했지 뭐. 이 시즌 뛰셨겠죠. 네. 야구하고 집에 가고 뭐. 야, 2005년이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야구로 이제 빗대서 얘기해드리면 이제 오승환 선수가 또 데뷔했었던 시즌이에요. 아. 10패죠. 10승, 10홀드, 10세이브 했었던 시즌이요. 아, 이때 이 데이비스가 있었으면 우주는 없었을 텐데. 우주는 없었나? 없었죠. 갔나? 아, 데이비스 선수. 데이비스 선수 제가 2006년까지 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 진짜 기억난다. 류건아 생각나네요. 2006년 그쯤에 물에 빠진 곰님께서 또 만원 후원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쌤 해춘기였을 텐데, 또 니콜 키크더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위원님 한번 성적 한번 볼까? 어우, 위원님 잘하셨네요. 2할 9푼 3리 치셨네요. 요때가 마지막이죠, 이제. 다음에 또 더 잘하셨는데. 뭐. 거의 끝물 때네. 무려 35살 시즌에도, 3할 근처까지 또 치게 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맨유 이적한 시즌이 또 2005년이고, 무한도전 첫 방영이 2005년이고, 버즈의 겁쟁이. 야, 이거 저 중학생 때 진짜 난리였거든요. 이거 뭐,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때 버즈, 그 다음에 SG 워너비, 요런, 아, 저 레전드. 아, 무한도전 첫 방송이 저거 아니었나요? 소 맞나? 소랑 불나리가 그 사람, 그분 누구죠? 그 차승원 씨가 네. 연탄 찍고 막 아, 그거는 좀 나중. 제가 알기로는 소싸움, 그죠? 소랑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제가 이 댓글은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 무모하게 제가 결혼식을 한 연도군요. 박진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거기가 무모한 도전이었나? 아, 이거 저희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형님들께서는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신 거죠, 맞죠? 자, 이거 뭐 빵 터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기억해뒀다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모한 결혼, 네,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화이글스 지금 6연승 달리고 있죠. 이제 18년 만에 7연승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데, 6연승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역시 투수들의 이제 분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연승 기간 동안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1.50 1위고요. 피홈런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발진 4승 무패 1.62의 평균 자책점, 불펜도 2승 무패 8홀드 3세이브 1.31. 와우, 대박입니다. 한화 어디까지 비상할까? 근데 그동안에는 데이터가 쌓여도 아주 그 안 좋은 데이터만 쌓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그 6연승 이런 게 좋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이거는 이제 뭐 기록은 남기도 하지만 이 선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그 실력 이상의 또 연승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그 야 자신 가져 자신 가져 이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기는 경험이 그래도 네. 선수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안충현님 나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선발 투수들이 산체스, 페냐, 문동주 세 명의 선수들이 기드닝을 또 소화를 해주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펜 투수들 그때는 좀 쉬고 4, 5선발 나올 때 조금 이제 불안불안할 때는 불펜을 한 6명, 7명 때려박아가지고 그 경기를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저는 진짜 달라진 한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그래요. 예, 맞아요.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야 돼요. 뭘 하든 그리고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막 이기고 있는데 뭐 다음 경기 생각하고 이러다가 역전당하면은 그 팀이 약해지거든요. 네.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쿠아 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도 역시 이제 하나와 삼성의 경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진퇴 양난일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웠었던 롯데를 상대로도 루징 시리즈 내줬고 이제 상승세인 이글스, 한화 이글스를 만나기 때문에 이 최하위 그리고 이제 10위가 삼성 그리고 이제 9위가 하나잖아요. 여기에서 더 밀려나면 탈골짜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아 오늘 저기 한화의 그 연승에 초를 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래도 지금 삼성이 너무 지금 안 되니까 오진희 선수가 뭐하러도 하는 첫 안타가 아니라 그 좀 좋은 큰 거 하나 네, 멋있는 타구 한번 날려서 네. 저게 분위기 반전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삼성 선수를 한번 찝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리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에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첫 안타죠. 첫 안타 역시 1번 타자 찍어야죠. 이진영 선수 요즘에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진영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안타는 무조건 1번 타자 찍는 거 국룰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얍삽하게 가야죠. 어제 저 노시현 선수가 마지막에 홈런 쳤는데 네. 마지막 타석에 네. 이어질 것 같은데 이어질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아, 살짝 이어질 것 같은데. 아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노시환 선수 또 골라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김인환 선수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현준 선수 집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오늘 경기 어디가 홈이냐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 삼성이 홈입니다. 삼성이 홈. 그러다 보니까 한한테 뭐 그 하나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그죠? 네. 네. 하나가 그럼 1회를 3자범퇴로 물러나야지만 이제 삼성한테 찬스가 네. 오는 거니까. 누가 치든 뭐가 중요해요? 그래, 누가 치든 뭐가 중요하냐는 말씀 드리는 이유 있습니다. 저희. 많이만 치고 이기기만 하면 되죠. 뭐. 이기기만 하면 되고, 뭐. 저희 상품 받아가시는 데는 정답을 맞추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희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정답 맞추시지 않으셔도 댓글만 다셔도 저희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에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아쿠아픽 보내드립니다. 이거 구강세정기 뭐 위원님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아, 기가 막히죠. 좋은 거. 네. 네. 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